안녕하세요. 핸드폰 쓰고 계신지 지금 몇 시예요? 지금요? 네. 6시 47분이요. 어머,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예쁘게 잘 읽어요? 원래 이렇게 목소리 이쁘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니요. 아, 보통 이렇게 몇 시냐 알려주면은 막 땡땡땡 알려주는데, 와, 이제 목소리에서 인성이 느껴지네요. 아, 네. 오늘 여기 왜 앉아 계신 거예요? 저 친구가 여기 일해가지고. 친구가 여기 일해서? 와, 친구 챙기는 거 봐. 오늘 또 쉬는 날일 거 아니에요? 네. 네. 이제 집에 갈 거예요? 네, 아, 좀 이제, 이따 가요. 왜 이제부터 파티 타임인데 이제 가는 거예요? 아니, 파티는 하고 가야죠. 파티는 하고 간다고요? 네. 방금 분명히 본인이 지금 이제 간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니, 하고 가요. 아, 파티는 하고 간다. 네. 안 갈 확률도 있지 않나요? 네, 내일 출근해야 되거든요. 아, 아침 몇 시까지 출근해요? 저 9시요. 아, 배운 여자구나. 대학교 나왔죠? 그렇지, 대학교 나온 여자들이 아침에 출근하더라고. 네. 보통 저는 9시에 자요. 아, 네. 자, 오늘 입구에 계시는데 아까 이 친구의 그 친구가 이 친구인가요? 아니, 이 친구입니다. 아, 이 친구의 친구는 이 친구면 본인은? 친구입니다. 아, 그럼 이 친구의 친구가 친구의 친구네요? 네.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친구의 친구의 친구를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어요? 친구 보러 왔다가. 아, 친구 보러 왔고 이 친구를 보러 이 친구로 왔는데 이 친구는 이제 가기 전에 파티에도 놀다가 내일 아침 9시까지 출근하고 우리 친구는 내일 아침에 10시까지 출근합니다. 아, 집에 10시까지 출근하는군요. 네? 회사에 10시까지 출근. 아, 회사 10시? 배운 여자네. 말투를 봐가지고 그냥 약간 하는 게 사무직인가요? 아, 네? 네? 사무직. 네, 약간. 혹시 어떤 쪽인지 여쭤봐도 되나요? 토플이랑 막 교재를 파는 출판사에 있습니다. 그럼 영어 할 줄 알아요? 와. 와. 아, 이상형이 영어 할 줄 알고 오전에 출근한 여자거든요. 와. 아, 아니, 남친은 있죠. 이런 얼굴인데. 24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24살. 남친은 좀 없죠. 네. 최근에 헤어진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한 4달 정도. 네.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요. 얼굴이 딱 4달 된 여자예요. 네. 4달여요, 4달여. 네. 얼굴이 딱 느껴지는데